예를 들어서 자기 어필을 좀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좀 받아야 돼. 그러면은 이제 조금 커플이 돼가지고 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약간 공부 데이트? 약간 그런 개념? 그냥 공부만 하는 거 하면 누가 보겠냐? 안 보잖아.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. 자, 그럼 자, 뭐 들고서 자기 일어나서 자기 어필을 좀 이렇게 여학생 일단 일어나봐. 일단 일어나. 자, 우리 일단은 옆에서 들어줘. 우리 가슴팍에다 좀 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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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남. 맞아. 복수해 봤어. 일단 이거 보이게 이렇게 너 말고 그래도 착하고 게임을 잘해가지고. 아, 게임 그러지 때문에? 않을까. 네. 게임 잘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기나? 테타박이 네. 있죠. 네. 아, 그럴 수도 있어? 네. 또 다른 것도 어필할 거 있나? 딱히 없어요. 오케이 오케이 넘겨. 꼴찌 이거 꼴찌 이거 뭐 이런 거 할 거야? 네, 요 중간에 한 번씩 끊어서 하자. 자, 지금 꼴찌 2로 영어 실력 잠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인지. 자, 여기 한번, 이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리딩 투터고요. 한번 읽어봐봐, 첫 번째 줄. Some popular foods may have been invented by. 대충? 모르는 건. 아니, 대충? 2-1 스토리. 오케이 오케이, 일단 거기까지 해석해 봐봐. 해석? 약간 인기 많은 음식은 몰라요. 이거 인벤트 몰라? 인벤트? 예. 인벤트가 발명하다거든?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야 돼? 유명한 음식은 발명되었다. By accident. 액시던트가 사고야.